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유명한 성경이죠. 성경을 어디서 기록하느냐 하면 유대 땅이 아니고 고향을 떠난 그리스도 고린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측에서 귀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는 지난 그 8장까지 마지막 감격을 하면서 큰 소리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부른 노래. 다시 말해서 여행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너무 기쁘고 내 여행길이 대견스럽고 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이 앞을 보니까 가야 할 길 앞을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음에 가까운 비명소리였습니다. 자기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너무 기쁘고 구원의 길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동포를 내 동포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울은 지금 그 신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지금 고린도 앞바다의 탄소리와 같이 슬픈 소리가 울릴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장에 넘어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나와 있는 예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동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대중적입니다. 국가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눈물에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를 걱정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3일부터 3일절이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부분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애국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출애굽의 영웅 그 유명한 모세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출애굽이 32장 잘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슬프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큰 죄를 범했다이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선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안에 우리 무대에 들어가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주셨지. 바울은 이런 특권을 가진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국의 동포들을 위해서 이국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세계 해외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주민의 기도, 통일 부부 기도에 오실 때는 교회에서 제가 큰 포스터를 붙여놓지 않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파리에서 기도하자 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이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과 일본에 가서 이미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이수정 같은 분은 일본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이수정은 1884년 세례를 받았는데 또 돌아와서 황해도 설례교회라고 우리에서도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884년 원도부 아펜셀라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입국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민족이 복을 모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성중을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독립투사들은 늘 나라를 잃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는 바울과 같은 신분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앵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성경에 남아있는 모두가 다 앵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두 번째, 한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잘 아시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군주국, 고려와 2조 500년 모든 이 왕정적 즉 군주국을 종식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공화국이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렇게 해서 민주공화국이 시작되는데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아침 10시 그 유명한 국가가 시작되는 아침 10시에 국민의 손으로 뽑은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감격스러운 국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서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 국회의원 가운데 이 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국회가 시작하는 30분 동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요사님은 설교가 30분만 늦어도 설교가 길다, 어쩌다, 이래 하는데 이윤영 의원이 30분 동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건국사를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통치 기간 동안에 모두 135명의 장관과
기독교는 절반 가량에 가까운 47.7%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 그리고 군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군목제도와 흉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33명의 민족의 대표 가운데에 기독교 목사 전도단이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 2명, 천주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리면서 우리 민족이 그때 하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하나로 뭉쳐서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건국 이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잉크하트라는 분이 우리 한국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적 가치관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한국이다. 세대 차이에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분열, 세대 대립, 나라가 모두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현재 초,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 청년들까지 그 속에 깊이 조직적인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 어렵고 부정, 부패, 지저분하고 세대가 탈퇴 모든 것들 지금 이국의 군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사고가 지배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중국 세력 대우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국가 간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많이 알려지고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지금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저지른 많은 만행을 그들이 감추고 없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반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생한 그 6.25 전쟁을 왜곡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남측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침했다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고가 팽배해 있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69%가 그렇게 믿고 있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건국과 근대사에서는 기독교회를 빼어놓을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입니다. 3.1운동 역시 기독교회, 교회의 해방, 기독교의 복음화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의 모든 주역들이 다 교회에 일어났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교회가 끌려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시대라는 얘기를 언급하면서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을 모르는 시대.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만 구원받아도 기뻐해도 될까? 나만 구원받아 기뻐해도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열정을 8장에서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터질 듯 한 활이라 기쁨의 절정을 치다.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찬양 노래. 우리 찬양의 노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가 노래해요. 찬양 노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를 뭐 이렇게 노래하시는 기교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다라서 감격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늘 보다를 흔드는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노래하시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찬양을 들 나가서 가운을 입고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찬양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기쁨과 희열과 그 마음속에 정말 그 기쁨이 절절해진 것 그게 바로 활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 뒤에 고요히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기쁨에 젖어도 될까? 이 기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염려와 바울과 같은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은 물론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지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공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혼자만 구원받아도 내 혼자만 기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민족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교회 안에 구원의 대상자를 기도하신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멀리 발을 빼고 교회 발을 믿지 아니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봉사도 하면 그래요. 교회 봉사도 하시는 거 보면 1년 동안 한 부서에서 봉사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여기 좀 기웃고 교회 안에 봉사 전도 대상자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는데도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다 있습니다.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전도 대상자가 아닌가 하고 옆에 지금 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네. 네. 웃고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27년 동안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하고 1대1 양분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집사도 시키고 교사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천만의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근심이 아닌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품으로 증거하니 자기 민족, 동족,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그의 고통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안에 내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불신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년, 30년, 5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성령이 내 양심 나는 지금 나가서 성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목회도 되는 목사지만은 내 민족, 내 가정, 내 친척, 내 형님, 내 조카들이 악령으로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다른 법을 타겠습니까? 내 조카들도 장로도 있고 권사도 많아요. 그들이 교회 가서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되겠는데 교회 가서 문제나 일으키고 교회에서 부담이 되고 교회 비판이 나가고 그러면 그 장로 되겠어요? 성령이 내 양심 속에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통과 신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 멸망에, 내가 멸망에 이르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만 한다고 하면 나의 행복을 모두 다 멸망에 빠져도 좋다는 것이 내 친척, 내 민족,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중에 대도시 서울과 부산 광거리에 똑똑하다고 하면서 방황하며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도 빠져도 수십만 수만 명이 범죄 자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지옥 가는데 누가 이걸 저지하고 누가 저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가깝게 얘기할 사람이 많이 해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오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손달에 봉사하고 중고등부가 여러분 방학 동안에 교육 방학도 가서 뭐 재미있게 놀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파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 똑똑하고 생긴거 보면 모두가 다 외모 다니고 보면 다 좋아 보이고 여유 있어 보고 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이 교회 와서 구원받고 저들이 예수 믿고 저들이 성령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일인지.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저들은 정말 그 중에서 소수 어쩔 수 없는 부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저 청년들이 유학을 나갔지만 유학도 실패하고 불어도 실수입니다. 영국 가면 영국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학 나왔습니다. 목사들은 전부 선교사로 나와 훈련 받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놀고 훔쳐버리고 쫓아다니고 이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유럽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붙들고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소돔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못된 것입니다.
내 조카가 있지만 죄악의 담이 깊어가고 범죄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기에 많은 의인이 50명만 있다고 하면 그래도 불받아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네 말대로 50명만 있으면 내가 조사해보면 오래 살던지 뭐 뭐라고 했는지 핸드폰을 했는지 인터넷을 했는지 노사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50명이 안 돼요. 아니 45명이 넘었어. 40명이 넘었어. 10명만 하고 있으면 그 정말 사실이십니다. 그래 네 말대로 10명 찾아봐. 결국 그 도성에 의인 10명 없어서 그 도성이 유황불로 변했습니다. 이 살기 아브라함과 같은 신념을 우리가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른 땅에 우리 민족 50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너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마른 땅에 의인 10명 있습니까? 10명만 있으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을 믿습니다. 그 10명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120년 전만 해도 어두운 가운데 칠흑 같은 죄악의 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서 어두움이 거치고 밝은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파워가 대한민국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와서 옛날에 미국하고 가려면 비자 받으려면 막 힘들었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요새는요 한국 비자가 되면요 모든 국가가 오케이 이분만 먹어도 다 한다니까요. 이제 무조건 뭐 88 올림픽으로 개최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